조금 느려도 괜찮아.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이야기 거북일기. 이나 씨는 웨비베어가 무서워요. 2. 다음날 관리자 회의. 아, 그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이나 씨가 이렇게 있었어요. 전에 부점장님 없을 때 비슷한 일이 생겨서 이나 씨와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요? 이나 씨가 뭐라고 말했나요? 부점장님, 이나 씨가 무서워하는 상상 속 괴물 웨비베어 많이 들어보셨죠? 아, 네.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웨비베어 울음소리가 똑같다고 생각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이나 씨가 겁을 먹는다고 해요. 아, 그래서. 그럼 카페에 아이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 그래도 제가 교육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많아져서, 혹시 괜찮다면 부점장님한테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맡겨만 주세요. 여기 교육 자료예요. 우선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이나 씨 상태를 먼저 살펴주세요. 두 번째, 만약 이나 씨가 겁에 질려 있으면 바로 매장 밖으로 나가서 울음소리가 안 들리게 해주세요. 세 번째, 이나 씨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나 씨를 진정시켜주세요. 동물 수호대에서 누가 좋다고 했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좋아합니다. 그럼 이나 씨가 다시 웃으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휴, 바로 진정돼서 다행이다. 이나 씨, 그만하고 이제 근무하러 가자. 이나 씨는 아이 울음소리에 대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화에서 밝혀집니다.